다들 안녕? 드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VFC에서 만든 아발론 캘리버 2 CQC입니다. 이 제품은 대만의 VFC에서 제작된 전동 에어소프트건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격은 대략 61만 5천원이며 해외에서는 $300 중반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박스에는 제품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들,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QC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본다면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게 된다면 제품의 본체와 탄창 1개,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으로 연장 배터리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잘 찾아보신다면 이렇게 꽂을 때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창은 VFC의 자체 브랜드인 QRS 120발 노멀 탄창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연장 커버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건의 특성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살펴보기 전, 이 제품은 순정품과는 다르게 전방에 1인치 연장바렐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버전이며 해외에서 판매되는 버전과는 다른 소염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이 붉은색 소염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면 첫인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AR15 계열 에어소프트건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부, 하부 바디는 모두 메탈 재질이며 핸드가드 역시 메탈 재질입니다. 자, 무게는 2.35kg, 길이는 대략 580mm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일반적인 AR15 계열과는 다르게 상부 바디가 HK416 스타일의 바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AR15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VFC의 QRS 신축식 스톡이 적용되어 있어 날렵한 인상 역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의 스톡은 보통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스톡을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으며 버튼 한 번에 스톡을 끝까지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저는 게임용으로 괜찮은 스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톡에 배터리를 넣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 측면의 버튼을 눌러서 뒤로 꺼내어 준 다음에 이 부분에 배터리를 삽입해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전방 레일은 HK416 규격의 레일이지만 M락 레일이 적용되어 있어 상당히 얇고 슬림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잡을 때의 그립감 역시 일반적인 HK416 계열의 레일보다 훨씬 더 얇고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립 역시 VFC의 QRS 그립이 적용되어 있으며 스티플링 처리가 되어 있어 손에 땀이 나는 상태의 맨손에서도 미끌리지 않고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점은 바로 MB 셀렉터와 MB 탄창 멈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모든 방향에서 제품을 조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QRS의 트리거 가드가 장착되어 있어 장갑을 낀 두꺼운 손으로도 트리거에 쉽게 손을 넣을 수 있게 하며 전방에는 핑거레스트가 장착되어 있어 사격하지 않을 시에 손가락을 편하게 거치해 둘 수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의 경우에는 QRS 제품이 아닌 크루세이더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역시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서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크루세이더 장전 손잡이는 더미 볼트 캐리어와 연동되어 있으며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이 재현되어 있어 편하게 호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디 좌측의 노리쇠 멈치를 다시 눌러주게 된다면 간단하게 노리쇠를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스트 커버는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에 강하며 무게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틸 재질의 노리쇠 전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부를 살펴보신 다음에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실총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VFC의 자체적인 옵션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본 제 느낌으로는 실총을 재현한 모델이라기보다는 박스를 꺼내자마자 바로 필드에서 게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한번 상하부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상하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방 바디핀을 손으로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바디핀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상부를 앞으로 밀어주신다면 간단하게 상하부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상하부를 분리한 뒤에 상부 바디에는 호법 챔버와 이너 바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호법 챔버의 경우에는 VFC의 2세대 호법 챔버가 적용되어 있으며 메이플 리프의 호법 고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너바렐 역시 메이플 리프에서 제작된 고정밀 이너바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이너바렐 앞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이너바렐이 아웃바렐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임의로 감아둔 것입니다. 기어박스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분해하기가 어려워 자료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어박스는 VFC의 2.1 버전의 ECS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CS 기어박스는 전자 트리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스위치의 성능과 내구도가 기존의 기계식 트리거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8mm 베어링과 메탈, 7TS 피스톤, 강화 터페 플레이트, 그리고 스틸 기어 등 파손이 쉽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모두 구형과는 달리 강화형 부품을 사용하여 파손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렇게 VFC, Caliber, Avalon 2, CQC의 내부와 외부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제품은 확실하게 상자를 열자마자 바로 필드에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연장 커버가 동봉되어 있어서 다양한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점과 기어박스나 호법, 바렐과 같은 부분들이 게임용으로 바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법률적 문제와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확한 성능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직접 필드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한번 뛰어본 결과 순정 상태에서도 튜닝된 에어소프트건 못지않은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엠락 핸드가드는 다양한 옵션을 장착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 손잡이나 라이트, 광학 장비 등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으며 레일 커버를 장착하여서 편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스톡 역시 일반적인 AR 계열과는 달리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가장 작은 단계에서 큰 단계까지 버튼 한 번을 누르게 된다면 즉시 조절이 가능한 점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용으로 이러한 전동건을 사용할 시 여러 가지 브랜드의 탄창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VFC 제품은 탄창 호환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VFC 탄창 무리 없이 장착과 탈착이 가능하며 LCT 제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장착과 탈착은 조금 뻑뻑하네요. 자, 그리고 ENC 제품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장착과 탈착이 가능하며 D보이 제품의 경우에도 장착과 탈착이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 140발 노멀 탄창인데요. 장착과 탈착이 모두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성능과 편의 장비들 그리고 탄창 호환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제품은 게임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 제품은 원래 순정 수염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 CQC 제품만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갈라파트 수염기를 장착하기 위해 분리가 돼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정 수염기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며 순정 소염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옵션 소염기나 이런 소음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레일에 소염기 또는 소음기가 간섭을 받아서 저처럼 1인치 연장 레일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블루캔 소음기를 무리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연장 바렐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금 아쉬운 점을 제외한다면 VFC에서 만든 제품답게 외관과 내부 역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듀인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드린 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